박정식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박정식 대표님은 불황에도 투자를 늘린다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시장이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반도체 시장 좋지 않을 거다,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떤 투자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대표님? 네, 일단 국내 대기업들이 지속적인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해 같은 경우 48조 2,222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작년에는 53조 1,153억 원을 투자하면서 전전년 대비 일단 10% 이상 투자 금액을 늘리고 올해는 그것보다 더욱더 투자를 크게 집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LG전자도 일단 전년에 3조 1,826억 원을 이제 집행을 했었는데 2021년에 이제 2022년에는 4조 1,682억 원을 집행하면서 31% 투자 금액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공격적인 투자를 지금 집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쪽에 거의 90% 가까이 투자를 했다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장 부분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2차 전지 쪽도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공장에 2단계 증설을 투자하면서 3,920억 원을 투자를 하고 또 이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쪽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2조 원 규모의 제5공장 증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가 이런 이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일단 이런 산업단지 용적률의 이제 1.4배를 증가시키겠다라는 개정안을 심의 의결을 했고 거기에 이제 K칩스법이 기재위를 통과하면서 이 대기업의 시설 투자의 15%를 세액 공제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투자의 본물이 일정 부분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비주들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대기업들, 기업들의 투자가 불황에도 오히려 역으로 이런 기회를 더 창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이전에 이제 2차 전지 장비주를 한번 이제 우리가 키워드로 다뤘을 때 언급들이 이제 코인테크를 일단 첫 번째로 코인테크. 오늘은 언급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그때보다는 좀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잡으신 분들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속적인 홀딩 관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력도 기대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매출액이 454억밖에 되지 않았던 장비주입니다. 하지만 2021년에 1,000억대로 늘어났고 2022년에는 2,000억대로 증가를 하면서 매년 꾸준한 성장과 급격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 한마디로 자동화 대비,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 설비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이 업체가 반도체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헬스케어까지 전방위적으로 이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에 맞물려서 빠른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렇게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배 자본 총계 1,000억 대비 시가총액 2,800억으로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장비 업체들의 대비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29,000원 이하로 만약에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 한번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대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이전 2022년 1월 달에 찍었던 33,000원 전고점 자리를 돌파하는 신고가도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코인테크 한 번 더 소개를 해주셨는데 29,000원 아래로 내려갈 때 충분히 좀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또 장비주인데요. 네. 자, 장비주지만 마찬가지로 실적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목을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난 2022년 3월 주가가 고점을 찍고 주구장창 하락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관심을 가지느냐? 그렇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매출액이 3,700억을 달성을 하였는데 2022년에는 4,000억 이상 달성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는 그런 장비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 전지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특히 이제
화학기상 증착 장비의 기술력이 독보적으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디스플레이 쪽에 만약에 공격적으로 시설 투자를 하게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이 더욱 빠르게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이 광주 캠퍼스에 설비를 증설을 했습니다. 한 800억 정도를 들여서 증설을 했는데 이때 뭐 제품의 효율화까지 조금 어느 정도 해서 이 제품을 좀 모듈화를 해서 제조 기간을 한 10일 정도 단축을 했습니다. 즉 라인도 늘리고 모듈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를 통해서 이 전체 캐파를 1년에 한 120대 정도를 만들었었는데 이것을 1,705대까지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캐파를 엄청나게 늘렸기 때문에 향후 수요가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 현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외형적 확대를 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기말 현금성 자산을 1,000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과 그리고 빠른 외형적 확대 그리고 또 빠른 매출의 증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또 재미난 것은 그동안 바닥을 기었던 주가가 3일 연속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그동안에 소외했던, 그러니까 소외시켰던 외국인과 기관이 공격적으로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8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모아가신다면 바닥권에서 잡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것 같고요. 이 상태로 기술적 반등력이 일정 부분 나오게 된다면 그동안 급격하게 빠졌던 그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14,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기술적 반등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통해서 14,500원 정도 자리까지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하락하다가 어쨌든 만 원대 바닥 잡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도 한번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저희가 키워드 불황에도 투자 늘린다라는 키워드 하창원 본부장님께도 공유해 드렸죠. 자, 네. 반도체나 이쪽에 투자 관련된 이야기 보셨을 때 어떤 종목을 좀 떠올리셨나요? 저는 한미 반도체. 네, 아무래도 뭐 장비 쪽에서 뭐 절삭기라든지 뭐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죠. 그 부분에서 점유율 1위 기업이고, 일단 마이크로소도 작년에 개발한 이후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좀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 거기에 따른 좀 수혜가 나타날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후공정은 따라서 수혜를 받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챗 GTP 관련해서 HBM3 탑재에 대한 이런 장비 매출도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작년부터 주주 환원 정책도 조금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장비 투자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업황들이 좋아지게 됐을 때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핫한 이런 챗 GTP 영역도 확대가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위치 에너지가 조금 높아진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그 매물대 돌파 시도를 여러 번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세 번째이다 보니 지금 정도만 한번 좀 뚫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거 뚫게 되면은 이전 박스권 상단 라인인 19,000원대까지 상방이 좀 열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해당 라인 좀 돌파하는 거 확인하시고 대응을 해보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해당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